이것이 소위 말해서 음색을 결정하는 옛날에는 다 사죽이라고 했죠. 이 옛날에 그 이 음악들을 이것에서 음색이 다르게 나죠. 그래서 사죽성을 그러니까 악기 소리를 들을 길이 없었는데 주진 반장 띠 주진 반장 띠디슬 이 나는 분강 가까이 사는데 거기가 이 땅이 말이야 낮아가지고 습해가지고 아주 내가 대만 가가지고 아주 대북 가가지고 죽겠던 거나 같은 심령이라는 얘기지. 그러면서 황로 구주 라오쯔선 그런데 황로 붉은 갈대와 고주 이 괴로운 아주 고적하게 만드는 대나무 고죽이라고 써 표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것이 내 집을 빙빙 둘러가지고 그것만 자라고 있어. 아, 고적. 예? 이 황로 구주 라오쯔선 지젠 땀무 원하우 그래서 그 사이에 아침 저녁으로 내가 뭔 소리를 듣겠느냐? 뭔 소리를 듣겠느냐? 두젠 티쉐 웬 아이니 두견새가 이 소쩍새죠. 이런 이 소쩍새는 뭐예요? 티쉐 피를 토하는 듯이 울고 아주 그냥 소쩍새 그 들으면 정말 슬프잖아요. 밤중에 하는 소쩍새 흑쩍 이러는 거 들어보세요. 응? 소쩍새는 그 이거 뻐꾸기가 아니에요. 소쩍새 우리말로 소쩍새 소쩍새는 피를 토하는 듯하고 여기는 또 이 아까부터 이 이태백이 씹었더라도 남쪽의 이 양자강 부는 이 원숭이가 많은 거예요. 원숭이가 쿵쿵 울리는 쿵쿵 울리는 슬픈 소리만 들린다. 춘장화저 초예예 봄강에 꽃피는 아침, 달밝은 가을빛, 춘장 화저 초예예, 왕왕 취조화 하이두징, 그래가지고 왕왕 그저 나홀로 술을 취해서 홀로 기울이는데 지우 쌍꺼위 촌디 어찌 나무꾼 노래나 목동에 피리가 없으랴마는 어우야, 자, 어우야, 자, 자, 난 웨이팅. 그런데 여기 어우야라는 건 애들이 그냥 공부하느라고 서당에서 와글와글 거리는 소리. 그 다음에 여기 자오자라는 것은 새들이, 잡새들이 아주 듣기 싫은 잡새들이 꽉꽉 뭐 이런, 에? 여러분들 저 뭐야, 난 그, 정말 그 소리 듣기 괴롭대. 그거 뭐, 그 저 숙공, 숙공 소리 같은 거, 에? 그런 소리들만이 들리니 난 웨이팅 그 참 들어주기가 괴롭다 그야 들어주기가 괴롭던 차에 진이의 원진 비파 오늘 밤 그대의 비파 소리를 내가 들었습니다. 루딩 샹예 얼자미 그것은 마치 신선의 음악을 들었던 내 귀가 갑자기 밝았습니다. 모스 껑조탄 이쥐 그러니 사양치 말고 다시 앉아서 한 곡을 더 들어주게나 사양치 말고 다시 앉아 한 곡을 들어주게나 웨이쥔 판조 비바지 그러면 내가 그대를 위해서 내가 유명한 시인이고 하니 내가 시를 쓰는 사람이고 하니 그대를 위해서 비파행을 지어주리라. 그래서 간워츠옌 양조리 내가 이 말을 하니까 그 여자가 감복이 돼가지고 내 말을 듣고 감복이 돼가지고 양조리 한참 멍하게 서있더라는 얘기야. 이 여자가 멍하게 서있다가 최조 추센 센전지 다시 여기 각좌라는 것은 자기 원래 그 배에서 앉았던 자리로 다시 돌아가더니 돌아가더니 촉현 다시 조율을 딱 하더니 이번에는 더 팽팽하게 조율을 하더라고요. 팽팽하게 조율을 하더니 다시 치기 시작하는데 더 급하게 팽팽하게 탕탕탕탕탕탕 쳐가는 거예요.
시지부실상진상. 그 처처한 것이 이번에는 이전에 지었던 소리보다 더 절절하게 가슴을 울리는 처량한 소리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그냥 사람들이 자꾸 대근처럼 모였잖아요. 어디 가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만조 충원 제옌치 거기에 가득 찬 사람들이 다시 들으면서 모두 눈물을 흘리면서 그냥 우는 거예요. 그런데 조중 치샤 쇠쥐도 거기에 만든 좌중에서 누가 제일 많이 울었겠는가? 장주 장조 스마 칭선스 강주 사마의 푸른 적삼이 가장 많이 젖었지. 그야말로 이런 그 시, 이런 시의 세계를 우리가 이렇게 접하면은 참으로 이게 그, 여러분들 이런 그 백거이의 이런 백낙천, 백거이라고도 하죠. 백거이. 하여튼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이 한시의 세계에도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철저한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전번에도 말했지만 이것이 전부가 이 여기 여러분들 내가 이 운을 해설을 안 했지만 치열하게 그 운이 착착착착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톤이 운에 따라서 시가 변하고 이것은 또 여기에 따라서 노래가 불러지고 그래서 말이죠. 이 백낙천의 시는 그 당시 얼마나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든지 촌부들도 와서 장안에 와서 물건을 팔면 속한 놈들은 그 무슨 은수전이 뭐 이런 걸 사가는데 모든 사람들이 백낙천의 시를 사갔다는 얘기야. 그리고 당시에 그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의 소위 계림에서 네? 온 신라에 그 당시 신라에서 온 사람들이 금을 갖고 와서 네? 금 그러니까 옛날에 아마 우리 신라는 금이 많았던 거로 유명했단 말이야. 네? 우리 금관나 금이잖아요. 금을 갖고 와서 전부 이 계림에서 오는 사람들이 백낙천의 시를 샀다. 그렇게 그때의 기록, 당나라 때의 기록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그 문화를 흡수해간 기록들이 나와요. 그만큼 이 백낙천의 시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 그야말로 소위 말해서 그래서 이 대중적이면서도 우리의 어떤 그 이 감정을 깊게 훑는 그런 어떠한 그 맛이 아주 절절합니다. 그래서 저기 했는데 이 시에 역시 그 이 당나라 시인의 어떤 이런 것은 뭘까 그 이 삶의 고난, 삶의 고난과 이러한 그 어떠한 그 절박한 마음이 이렇게 그 하나로 어우러져서. 거기서 우러나오는